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돼지의 신전에 와 있고요. 지난번에 미도리를 이쪽 방에다가 놓고 끝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은 오는 시간도 좀 걸려서 이번엔 좀 바꿔서 방까지 와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대충 이쯤에다가 내려놓고 링크는 여기로 올라와서 대충 이쯤 잡고 조종의 노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래서 해도 되죠. 오, 좀만 더. 됐다. 문이 열리고 있고요. 앞쪽 방에 보스방 키가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들어가 보죠. 어차피 싸움이 있어서 못 따라 들어오네. 아이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피해 다녀야 돼. 투구를 벗기면 내것도 저주 받아서 아무것도 안 되네. 목걸이 못 뺏었는데 구슬이 나왔으니까 안에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폭탄으로 하고 목걸이가 아니라 벨트네요. 던전 보스 길을 얻었습니다. 딱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네요. 미도리를 날려서 보내면 되는데 입구 쪽에 안 간 곳이 하나 있는데 하고 가면 따라오려나? 안 따라오네. 부르기가 안 되네요.
나가서 또 해야 되는데. 못 날라가니? 한 번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도와주네요. 자, 링크는 혹시 이거 되나? 안 되겠죠? 나무 줄기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질 뻔했네. 지금 여기가 지하 2층이네요. 갑자기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돌아가겠습니다. 참 말 많이도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돌아가야 되네요. 여기에요. 어차피 던전 보스 방은 미도리 없이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쪽 방에 있네요.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냥 항아리밖에 없네. 공격당해가지고 버림받았나 본데요. 한번 떨어져 볼까요? 뭐가 있나? 저주 밑에 딱히 뭐 좋은 아이템도 없는 것 같고. 버리고 그냥 가자. 어차피 던전 보스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필요하면 다시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될 것 같네요. 어차피 날아가야 되는데 참. 이런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보스방까지 가려면 날아야 됩니다. 괜히 데리고 갔네. 그래도 초기화 돼 있죠? 알아서 올라가렴. 그냥 올라가 주렴. 근데 링크는 참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삽질하느라고 한 5분쯤 까먹은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앞에 보스방이 마지막이라 괜찮을 것 같네요. 하트랑 요정은 한 번인가 썼나? 곧 있으면 천 루피인데 지갑이 어느새 맥스가 되겠네요. 미도리 버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뭐지? 뭔 소리? 귀신인가요? 이번 보스는? 맞죠? 모르겠다. 올라가야 되나? 던지고 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네. 가시가 앞에 있는데 가시 쪽으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시 쪽을 보고 들고 던져보죠. 어, 됐다. 달빛으로도 할 수 있나? 햇빛인가? 달빛인가? 엄청 걸어다니는 네. 떨어졌죠? 약간 조정은 되는 것 같네요.
마리부터 고치겠네. 이번에도 브레스를 이번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안 되네요. 대피치로 대처하는데. 이제 끝나는 거로. 몇 번에 더 해야 되는 건가? 당황스럽습니다. 대충 이쯤에서 꼬리 박동구나. 구멍 위치가 바뀌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화살 날 거 그래. 네 마리? 화살로 일단 바꿔놓을게요. 여기부터 맞아. 이번엔 파란 불기네요. 불빛 사라졌어요. 한 마리 더. 두 마리가 남았습니다. 제일 오래 걸리는 던전 보스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만 남아있나요? 어디 갔어? 이것도 방법이죠. 그나저나 구멍이 이제 들어오는 구멍이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다 잡았네. 와,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살아났어? 도망가려다가 실패하네요. 돼지 신전을 클리어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나저나 루피를 좀 쓰러 가고 싶긴 한데.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병 주고 약 주고. 어? 하트! 하트를 못 먹었는데? 하트를 못 먹었는데 큰일 났네요. 다시 와야 된다는 소린데. 이럴 때 보통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다 눈 감고 있습니다. 지휘 뭐하러 합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데. 칼이 변신하나요? 오, 날개가 펴졌어요. 안 돼, 타지 마. 하트 안 먹었어. 이렇게 쫓겨나네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하트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던전이래 최종 보스 할 때는 모질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될 줄이야. 몬스터가 남아있는 신전에 코모리? 코모리는 저기 독장 아들인 것 같은데 혼자 두고 떠나다니. 아무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스 방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날아가야 되는데. 데크나무 잎으로 갈 수 있겠죠? 막고 가고 있습니다.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트 3개로 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올 수 있네요. 전 아까인가 코모
코모리가 아니니 미도리 데코 여기 날아왔었는데 괜히 그랬네. 자, 저기 있습니다. 하트 한 칸 들렸고, 자,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꼬이네. 그러면은 타서 두 번째 현자를 모시러 가야죠. 가기 전에 테리지도 저희 투구 쓰고 있는 데로 가서 루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물고기서 위쪽인 것 같은데. 저번에 편지 봤을 때 저기가 빈병을 판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쵸? 위쪽이네. 북쪽으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옆에가 그 자부님 어쩌고 섬이었겠죠? 그 저 앞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구. 지금 왼쪽에 길다랗게 위로 올라간 섬이 있는데 요정의 섬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방향을 보면은 이쪽 안 가본 데 같아요. 일단 테리한테 가서 물건을 좀 사고 저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풍의 노래로 가까운 데가 있나? 일단 길막하고요. 길막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뛰어넘어 버렸네요. 계속 걸어. 제가 너무 많이 가버려서
정지 좀 해라. 또 보류 가나요? 테리님? 물고기가 앞에 있으니 물고기나. 뾰족 바위섬. 강력한 불씨는 뭘까요? 해가 지고 있고. 이 배는 엄청 멀리 있습니다. 족바위섬이 뭐가 있나? 그만가, 그만가. 빈병 500루피. 더럽게 비싸네. 950루피 못 사요. 일단 빈병사로 온 거라서 성공했습니다. 목적은 일단 일단은 저기 아까 지도에서 지도래 망원경으로 봤던 요정의 섬까지 가볼까 합니다. 방향이 조금 남쪽인 것 같긴 한데 이대로 좀 가면 나오겠죠. 지갑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높게 점프하고 있고요. 어딨어? 여기 있다. 좀더 앞이었나요? 이런 어디서 또 나왔다.
해야 되나요? 어지간네. 버려놨는데 못 보고 한 바퀴 돌다가 멍이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서쪽 요정섬. 제대로 못 보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입구가 부익하고 있네요. 전기 주추가 있는 것 같고 지갑을 올려주길 바래. 시간이 좀 오버가 좀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화살이 더 커지는 건가요? 지갑일까요? 지갑을 바래요. 화살이네요. 지갑은 설마 끝인 건가? 일단 요정이나 잡죠. 목숨이 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갑이 아니라서 좀 아쉬워 죽겠습니다. 여기 전기 추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어넣어. 파란 거 보면은 이미 있는 거네요. 암튼 사자왕한테 왔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